안녕 친구야. 우리 오빠가 어제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 사왔어. 너도 줄게. 고마워. 근데 오빠라고?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무슨 말이야?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니까 오빠라고 했지. 남자친구도 오빠라고 해? 형제도 아닌데? 우리가 있다 오빠 또 친구가 간과했다 오빠와 의미가 고또나루요 됐으네. 모토모토 오빠와 우리가 있다 요니 조세가 지분 요리 토시 우에노 오토코 쿄다이오 요보도키니 치카오 고토바 데스. 사이킨 데와 조세가 지분 요리 토시 우에노 시타시 난세노 고토야 고이비토노 고토 오빠 또 욘다리 시마스. 소레데 친구가 고카이 시타 요 데스네. 아, 그래서 아이돌 콘서트에 갔을 때 팬들이 가수를 오빠라고 불렀구나.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가족이나 친척을 부를 때 쓰는 말을 자주 써. 아하, 일본 사람들도 가끔 그렇게 불러. 그렇구나. 한국에서는 언니, 누나, 오빠, 형 같이 가족을 부르는 말이나 이모, 고모, 삼촌 같이 친척을 부르는 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주 써. 우와, 복잡하다. 이름을 부르면 편할 텐데. 한국어 대화 가족이야 신세키요 사스고토바가 일본어 요리모 오크나테이마스. 니치조데키니 메우에노 히토니 케이고 스카우노와 니온토 오나지데스가 메우에노 히토노 나마에오 족세치오부토 시츠레니 아따루 가노세가 아루타메 추이가 히치요데스. 메우에노 히토 요부바이와 나마에노 가와리니 센세 샤초나도 その人と自分の関係を示す言葉で呼ぶ方が望ましいです。一方で他人に親しみを持って呼ぶ場合は、おじさん、お兄さん、お姉さんなど家族や親戚関係を表す言葉で呼んだりします。そうすることで知らない人でも身近な感じがします。そしたら私はいろいろな人と仲良くなりたいので、これから自分よりも年上の男性は全員オッパと呼ぼうと思います。成人の男性はアジョシと呼びますよ。ではアジョシとオッパはどう違うんですか？暑い時にボタンを外すとオッパ、ズボンをまくったらアジョシだそうです。冗談です。自分の年を基準にお兄さんの年齢の人はオッパ、おじさんの年齢の人はアジョシはどうでしょうか？오늘은 한국 사람이 왜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부르는지에 대해 알아봤어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